배우 이윤아는 JTBC 가족의 발견 배우자에 출연한 가수 김정은의 사촌 동생입니다. 최근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방송되었어요. 텃밭에서는 감자를 심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런데 텃밭에서 일하는 도중 이윤아는 쉬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아는 과거 허리 통증으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쿠싱증 후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 손 등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얼굴 주변에 살이 붙어 둥근 얼굴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근황을 전달할 때 아직도 쿠싱증 후근으로 인한 영향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쿠싱증 후근 탓에 호르몬 과다 노출로 인해 얼굴과 목 부분이 부어있는 상황이며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아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공개하며 팬들에게 꾸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작년 8월 아침마당에서 쿠싱 증후군으로 인해 몸이 변화했어요. 볼과 목, 팔, 종아리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죠. 게다가 고지혈증과 당뇨병도 생겼어요. 그때부터 상체만 더 살이 찌게 되었죠. 무릎에는 심한 통증도 왔어요. 현재는 치유 과정 중이에요. 야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윤아는 70에서 80년대에 대단히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민마중으로 데뷔하여 다양한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죠. 특히 80년대에는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2년에는 제3회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그녀의 업적은 눈에 띌 만합니다. 이윤아는 TVCHOSUN의 건강한 집에서도 출연하여 봄비와 같은 명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데뷔한 지 4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건강한 집 녹화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물 복용으로 쿠싱증 후근이 생겼다고 했죠. 그로 인해 35kg나 체중이 증가했고 당뇨병과 고지혈증도 있었어요. 이 모든 고백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켰죠. 또한 급격한 체중 증가로 무릎이 약해지면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어요.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몸무게를 20kg 감량했고 무릎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니 안도감이 컸습니다. 가수 이윤아가 TVCHOSUN 건강한 집에 출연하여 그녀의 집과 건강관리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녀의 집 앞에 멋진 바닷가 풍경을 감탄하며 관람객은 흥미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방송에서는 이윤하의 무릎, 건강 이야기도 듣게 될 거예요. 그녀는 지난해 무릎 관절 문제로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하며 몸무게 증가로 인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어요. 또한 수술 이후 연골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여름철 무릎 관절 관리에 대한 팁도 나눴어요. 높은 습도로 인해 무릎 속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지니 관절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또한 가수 이윤아는 알콩달콩에서 가요계 대표 히트곡 자판기로 유명하며 이 방송에서 그녀의 배경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에요. 이 방송은 건강과 특별한 집에 대한 정보를 즐겁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수 이윤아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았는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JTBC 가족의 발견 배우자에 출연하며 사촌 동생 가수 김정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은의 집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밭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아는 밭일이나 요리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변명으로 13살부터 노래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아와 김정은의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윤아는 허리디스크와 쿠싱 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등 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아는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공개하며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1990년대 초반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해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5층짜리 건물과 150평 집 등 가치 있는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빚은 3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은은 아버지가 빚을 갚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려 하며 어머니에게 그 부담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제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아버지는 나를 떠나보낼 생각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과 거래하며 부도가 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1992년에 7억 정도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2015년에는 아버지로 인해 50억 원의 사채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헤매면서 바쁜 생활을 하던 중 스케줄과 스트레스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허리 부상으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고 그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에 걸려 몸무게가 90kg까지 불어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응급차를 부르고 주사 한 번으로 건강해졌어요. 진통제를 맞으며 스케줄을 소화했지만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로 쿠싱 증후군에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척추측만증과 척추분리증에 시달리며 몸과 얼굴이 부어있는 쿠싱 증후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견뎌냈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이 자연적인 회복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에 다시 유방암일 5기로 진단을 받았고 4월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1973년 13세로 데뷔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이 엄격해서 나이를 올려 출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958년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7년에는 1961년생으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이은은 1977년에 처음 MBC 10대 가수에 선정되어 그 후 1985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연속으로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봄비, 아리송해,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과 같은 노래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히트를 치며 최고의 전성기를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덕이 작곡한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은 기록적인 대히트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는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가수 이은이 현재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대요. 그녀는 예전에 함께 그룹을 하던 친구였어요. 우린 함께 노래하면서 정말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1년가량 연애를 했었죠.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13살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의견이 항상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아버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연한 거절의 표시를 보였어요. 크리스탈 잿더리를 던지며 나야 남자친구야 라며 둘 중 택하라고 하셨다라며 이 친구가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말 듣겠다고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일주일 뒤 남자친구는 이은하가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듣기 위해 찾아와 이은하를 납치했다는데요. 그로 인해 이은하는 육군본부 행사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시절로 군 고위 관계자가 우리 집을 찾아와 반역 비슷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연행하겠다고 했죠. 그때 우리 엄마가 젊은 혈기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수 이은하가 29일 오전 JTBC 사연 있는 살롱하우스에 출연하여 그녀의 생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결혼 이야기를 공유하며 웃음을 자아내었어요. 이은하는 처음 연애를 25살 때 시작했고 허락을 얻으러 가면서 육두문자를 들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리즈 시절에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밤차와 같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로 지금은 62세이며 허리디스크와 쿠싱 증후군으로 고통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밝고 친근한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